에서의 갑작스런 추방과 예상치 못한 질병, 비자 발급 지연 문제 등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이들은 임시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조차 보장되지 못해 귀국하는 그 마음은 무겁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류의 웨슬리 사회성화운동 본부는 작년 11월 서울시 당산동에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선교관을 마련해 선교사들이 무료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미 300여 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다녀간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사회성화운동본부는 이제 좀 더 많은 선교사들이 편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지난 19일 서울 신림동에 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고 제2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이번 선교관 개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모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의 국내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지마다 선교는 많이 하지만 정작 이 국내에서의 선교사를 위한 배려나 지원은 수준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냥 선교사역만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숙소 제공하고 묵는 거를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러면 큰 자긍심을 갖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비자 문제로 당산동 제1선교관에 잠시 짐을 푸른 인도네시아 유성경 박현주 선교사 가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비자 발급 때문에 출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농업 관련 사역과 의료 사역에 뜻을 두고 있는 유 선교사 가정은 속히 비자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 때 처음에 선교사를 꿈꾸고 할 때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다운된 느낌을 많이 받고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저희한테는 힘겨운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갈 곳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주의 은혜로 연결이 돼서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을 감사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 나눔 운동에 이어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한 보이지 않는 섬김. 웨슬리 사회성화운동본부는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끊이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